단체 주문을 받아서 배달을 갔습니다. 주문자의 어머님으로 보이는 여성분이 계셨는데 처음엔 안 시키셨다고 하셨다가 배달 어플 주문서를 보여드리니 표정이 굳으시면서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가해자 애들이 골탕 먹이려고 시킨 것 같다. 저희한테 피해를 줄 순 없으니 전에 결제는 하겠지만 제 이름 이거든요. 이름 드시고 아드님이 시키셨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예산은 30만원 정도고 집에 사람이 많이 와서 먹을 거니까 추가 주문을 하고 싶다. 그런 일상적인 단체 주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돈을 받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상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니까. 특히 그 뭐 휴대폰 300만 원 관련해가지고는 충분히 공갈죄도 성립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런 경우에 이제 법원도 굉장히 좀 엄중한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고 아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해봤는데 네. 지금 하고 폭력은 아닙니다.